권변 앞으로 사건 떨어졌어. 지난달에 신청한 형사 국선. 뭐 여고생이 X팀 멤버 지용인가? 뭐 아무튼 걔 사인 받아준다고 친구들한테 돈 뜯어내고서는 꿀꺽한 사건인데 아직 어린데 처벌받으면 좀 그렇잖아. 권변이 잘 좀 검토 좀 해봐. 네. 탄원서를 받아오라고요? 그래야 양형에 유리하니까요. 근데 저 어제 최 변호사님 따라 재판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 재판도 봤는데 얘 유죄가 확실한 것 같던데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건 판사의 몫이고 의뢰인을 변론하는 게 제 몫입니다. 근데 막 사기도 치고 판사님한테 거짓말도 하고 애가 영 못 쓰겠던데? 죄 없는 의뢰인만 변호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양 비서님께 말씀드려놨으니 다녀오시죠. 네, 알았어요. 저, 양 비서님? 권 변호사님께서 같이 탄원서 받아오라고 하시던데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어떡하죠? 방금 딸한테 연락이 왔는데 감기 몸살로 조퇴했다 그러네요. 나 말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가보셔야죠. 탄원서는 어떡하지? 저랑 가시죠. 사무장님이랑요? 네. 저 형사 시절에 탄원서 많이 받아봤어요. 어? 제가 다녀올 테니까 얼른 들어가시죠. 고마워요, 사무장님. 저기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불편하시면 차에 계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 요즘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럼 가실까요? 탄원서 받으러. 네. 탄원서는 무슨. 저 그런 거 써줄 생각 1도 없거든요. 그리고 걔가 거짓말한 게 사인뿐인 줄 아세요? 자기 할머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무당이라고 했어요. 자긴 급히를 물려받아서 곧 신내림 받을 거라고 했고. 근데 걔 할머니 어때요? 자기가 식도암 말기를 했어요. 불쌍해서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뻥. 식도암이 아니라 허언증 말기예요. 완전 관심 종자. 연교육에서 연습생도 했다던데 그것도 뻥이고. 암튼 난 걔 이렇게 빌어도 싫어요. 근데 그 이게 뭐야? X팀 멤버 지용과 친하다는 거 사실입니까?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 사인은 왜 안 받아줬습니까? 어쩌다 보니? 사인을 돈 받고 팔려고 한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필요했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됐을 텐데요. 저 부모님 없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엔 부모님이 계신 걸로 나옵니다. 저게 또 거짓말이...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양형에 유리할 겁니다. 다 썼는데요. 이봐요 학생! 여기 변호사님이 학생 친구인 줄 알아요? 응? 왜 자꾸 거짓말해요? 아줌마가 뭔데? 오윤서? 랑 많이 닮았죠? 근데 아니야. 아니야. 그 오해하지 말고요. 나 어제 학생 재판받는 것도 다 봤는데 학생 거기 판사님한테도 막 거짓말했지. 그리고 나 지금 학생 친구들 만나고 오는 길인데 친구들 다 하나같이 학생한테 속은 얘기만 하더라. 어? 이게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학생이 벌받을 상황인데 그런 학생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변호사님이에요. 그런 분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 좀 빠져요. 한물간 연예인 주제. 뭐, 한물간? 너 말 다 했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 뭐 하는 거야 너? 오진심 씨 말입니다. 저요? 제가 아니고요? 본명이 오진심이었어? 진심 아니거든? 오윤서도 아니고? 거기서 왜 나섭니까? 아니, 걔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변호인과 의뢰인의 첫 만남은 사건 해결 방법을 찾는 프로세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왜 끼어들어서 사실 파악을 방해하는 겁니까? 사실 파악 방해라니...
아, 모르시겠어요? 걔는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는 애예요. 탄원서 받으러 갔는데 걔를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아, 저는 변호사님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이나 들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건 수임에 관한 부분은 오진심 씨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월권은 다릅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니 더 이상 나서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변호사님 생각해서 도와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섭섭하네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시죠. 그런 태도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